같은 보령 여행 당일입니다.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출발했는데 서울에서 나오는 그 길이 엄청 막혀서 이제 행담도 휴게소에 도착했고 여기서는 1시간 15분 정도 걸려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10시쯤에 도착해서 아침으로 떡케이크를 먹는 거였는데 지금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당이 떨어져서 편의점에서 이 쫀득 초코칩을 하나 샀어요. 다행히 그래도 날씨는 좋아가지고 오늘 사진 찍으러 갈 건데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얼른 가서 떡케이크 카페 가서 또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제가 여기 떡케이크를 먹으러 온 건데 떡케이크가 오늘 없다 그래서 과일 찹쌀떡이랑 아메리카노 주문했어요. 아무튼 그냥 이렇게 간단히 먹고 가려고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오늘 방문할 건데 혹시 그 굴뚝방 예약 가능한가요?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요. 포장이요. 네. 여기 오는 길에 굴단지가 있어서 굴밥을 먹을까 했는데 다 2인 이상 주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밥은 못하게 됐습니다. 천북신흥교의 뒤편에 여기 주차장에 차 주차해놨고 여기가 바로 청보리밭입니다. 대박! 너무 예뻐. 사진 찍으려고 삼각대도 갖고 와가지고 혼자 얼른 호딱 찍어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검색해보니까 저기가 원래 폐목장이었는데 3월 25일부터 청보리 창고라는 카페로 가오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려고요. 저는 이제 나와가지고 점심 드디어 먹으러 가려고요. 너무 배고프다. 오늘 점심은 찾아놨는데 태화장이라는 곳에서 먹을 거예요. 여긴 진짜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딱 4월까지가 딱 진짜 예쁜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5월, 6월 되면은 이게 좀 이제 청보리가 없어지나 봐요. 당일치기 여행으로도 많이 오시는 곳인데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뻐서 날씨도 따뜻하고 좋다. 오마이갓, 내 차 누가 이렇게 새똥을 싸놨어.
먹으러 가보자. 네. 야. 여러분, 저 나와서 바로 차 타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서점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요. 제가 아까 서점이 어두워가지고 몰랐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 책 뒤쪽이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바꿔왔어요. 8단어라는 책으로 바꿔왔습니다. 카페 그랑블루라는 곳에 있는 굴뚝방을 찾으러 갈 거고 여기서는 12분 정도 걸리네요. 빵 하나 포장해서 바로 갑니다, 저는. 시나몬, 오! 여러분, 제가 방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205호로 배정을 받았는데 사실 여기는 고층일수록 예쁜데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욕실이 있고 이렇게 화장실은 이렇게 분리되어서 있고요. 어메니티는 기본으로 샴푸, 린스, 바디워시, 치약, 칫솔, 비누 웬만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나가면 이렇게 왼쪽에는 커피포트랑 이렇게 커피랑 녹차류 이렇게 있고 기본으로 물 제공해주는 거랑 이렇게 냉장고 있고요. 티슈, 드라이기 있고, 는 슬리퍼. 침대는 퀸 침대고요. 혼자 자기에는 아주 넉넉한 크기의 침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방금 가방에 물을 넣었는데 뚜껑을 잘 못 닫아가지고 물을 다 엎질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 급하게 닦느라고 수건 있고 여기서 이제 화장할 수 있는 공간 있고 의자도 있고 TV도 크게 있고요. 이렇게 바깥으로는 바로 베란다랑 바다가 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서 원래 보는 뷰인데 아마 높은 층에서는 이렇게 저처럼 가려지는 나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더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카메라에서 멀리 보이지만 여기에 사람이 있으면 바로 눈 마주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참고로 여기 숙소는 저는 트립닷컴 이용해서 1박에 84,436원 조식 불포함으로 해서 근데 여기가 성수기 때는 엄청 비싸진다고 듣기는 했거든요.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머리 묶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갈게요. 끝자리까지.
엄청 커. 요만하게 생긴 밥. 전자레인지 돌려오면 좋을 텐데 없으니까 패스. 너무 맛있구나. 불러서 나중에 먹으려고요. 괜찮아? 아, 그리고 제가 원래 가려던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가 오늘 휴무고, 그래서 두 번째로 찾은 망고 주스 파는 데를 갔더니 망고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카페 들어가서 아메리카노 사왔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저 숙소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까 그 삼각대 없어서 다시 가지러 올 겸 여기서 책 읽다가 6시 52분이 일몰 시간이라 그래서 한 6시 반쯤 나가서 밖에서 사진 좀 찍고 요거 회 픽업 주문해놨어요. 그래서 이따가 찾으러 가면 될 것 같아요. 혼자 먹으니까 광어 3만원짜리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요거 책 마저 다 보고 이따가 사진 찍으러도 나가려고 합니다. 일몰 시간 맞춰서 다시 나왔는데 너무 예뻐요. 먹고 싶은데 여기 전자레인지는 없어서 미역국, 요거 뜨거운 물 담아 먹을 수 있는 요 컵 미역국이랑 김치, 또 광어. 근데 제가 지금 바닷바람을 쐬고 와서 너무 찝찝해가지고 요거 잠깐 냉장고에 넣어놓고 얼른 샤워하고 와서 먹으려고요. 아무튼 그럼 저는 빨리 샤워하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10시 42분. 아까 영상 업로드 예약해놓고 책 마저 읽었어요. 절반 정도 남았는데 요 절반은 내일 카페 가서 다 읽으려고요. 알겠습니다. 정지현 했는데 같이 여행을 좀 다니고 차라리 형이랑 조금 너가 엄마 가가지고 자원이랑 지금은 10시 6분. 저는 준비 다 했고, 원래 여기가 11시 체크아웃이라 10시에 제가 어제 가고 싶었던 카페 오픈하면은 커피 사서 와서 테라스에서 마시고 가려고 했는데 방금 전화해보니까 오늘 오픈이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발 커피 욕장 카페. 네?
두발 커피 욕장 과자점 여기 2층에서 책 좀 읽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갈 거예요. 그 귀여운 잔은 테이크아웃 할 때만 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일반 작은 컵. 점심 먹을 곳은 국뽕과 오천왕점. 여기 보령점이 있는데 제가 아까 갔을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차피 저는 서울 올라가는 길이고 이따가 한 군데 들릴 카페가 이쪽이라 여기로 왔어요. 주문했어요. 지금은 1시 50분이고요.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충청 수영장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제가 어제 애플워치 충전기를 안 가져와서 이게 지금 꺼졌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걸로 사진을 찍었는데 오늘은 타이머로 사진을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충청 수영성입니다. 여기서 사진도 찍고 산책 조금 하다 갈 건데 여기 바로 아래 주차장이 널찍하게 있어요. 너무 좋아요. 심지어 저기 정박되어 있는 차, 아니, 배들도 너무 멋스러워. 여기서 사진 찍고 놀다 보니까 벌써 2시 15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일정은 우유 창고라는 카페에 갈 건데 거기 가서 집에 또 사갈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우유 창고라는 카페예요. 일단 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빵이랑 요거는 파르페 시즌 메뉴래요.
지금은 3시 34분이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 여행 너무너무 재밌었고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다음 여행지로 가고 싶은 곳이 떠올랐어요. 다음에는 한번 순천을 가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여행 브이로그는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까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